기아차의 인기 차종, 기아차의 중형 SUV, 현대 산타페와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디자인만 다를 뿐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하체 구성 이런 품목들은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팅에서 다소 이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올류 소렌토가 입고가 되어서 한 번씩 타다 보면 승차감이 의외로 좋습니다. 같은 부품을 공유하는 어떤 산타페와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 면에서는 소렌토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다르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조금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산타페는 이제 약간 단단하게 세팅을 한 것 같고, 반면에 이 소렌토는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가 거의 뭐 같은 그룹이니까 너무 세팅을 똑같이 해버리면 이 다양한 어떤 고객층을 흡수하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소나타와 K5만 보더라도 세팅이 다르죠. 그리고 그랜저와 K7을 보더라도 역시 약간의 다른 세팅을 보여줍니다. 이 도로 요철을 넘을 때나 어떤 잔진동을 걸러주는 데에는 소렌토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2015년식 기아 올류 소렌토 2.2 210 배량이 높습니다. 2.2에 4륜구동까지 걸려있고 등급은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입니다. 자, 보통 2륜, 4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4륜구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륜의 4륜구동보다 현재와 같이 배기량이 조금 더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토크와 출력도 2.0보다 높기 때문에 다소 이 출력이 조금 더 높은 2.2 엔진의 4륜구동이 걸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4륜이 걸리게 되면 무게 증가도 되고 동력 손실도 아무래도 2륜 대비 조금은 더 어떤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점이 있죠. 이제 겨울철이나 빗길, 눈길 이런 데에서 또 2륜 구동 대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분명 4륜 구동의 이점도 있습니다. 자, 2륜, 4륜 이게 파트타임식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냥 상시로 알아서 평상시 이제 2륜의 앞쪽에 이제 전륜구동이니까 전륜구동에 동력을 줬다가 차츰 이제 후륜구동으로 조금씩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2륜, 4륜 내가 골라서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이제 대세가 뭐 제네시스도 그렇고 저기 BMW 그리고 벤츠, 아우디 콰트로 이런 4륜 시스템들 대부분이 이 전자식 4륜 구동, 그때그때 주행 조건에 따라서 구동력을 배분해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옛날 갤로퍼나 뭐 모하비 이런 차량들처럼 4륜 구동, 1륜 구동을 뭐 전환하거나 이런 버튼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4륜 구동의 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4륜 구동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1륜 구동도 괜찮아요. 어차피 후륜 기반이 아닌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후륜보다 어떤 눈길에서 스타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 전륜 구동이 후륜보다는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차량은 4륜이라는 거. 에어컨이 굉장히 춥네요. 온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에어컨은 정말 완전 빵빵합니다. 정말 잘 나오네요.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답게 옵션 장난 아닙니다. 일단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스마트키, 기아 정품 내비, 통풍 및 열선 시트. 자, 여기 있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 운전대 열선 같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역 프로는 조석 통풍, 가장 가에 오른쪽에 위치한 스위치는 조석 히팅 시트, 이거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 차가 사각지대 경고 그리고 차선 이탈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버튼 사각지대 경고장치 끄고 키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차선 이탈도 그 밑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전동식으로
열거나 혹은 닫을 때는 이제 버튼만 눌러서 닫으면 되니까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이 무거운 문을 뭐 까치발 들어서, 여자분들이 좀 신체가 작으니까 까치발 들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버튼만 눌러주면 손쉽게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뒤에 2열 커튼, 커튼이 각각 물론 수동식이긴 하지만 자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측면 커튼이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오토바이 슈퍼커브가 오네요. 오토바이에게 양보를 먼저 할게요. 제가 천천히 리뷰를 하기 때문에 먼저 가라고 보내주고, 제가 같은 이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이리 보면 앞에 구역구역 또 빨리 가지도 않아. 아주 천천히 규정 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천천히 가면서 뒤에 바이크가 따라오는 거 분명히 그 봤을 건데 뭐 비켜주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갈람 가고 말람 말아라 세워라 내오라게 가신 분도 있어요. 또 이 기본적인 매너인데 옆으로 살짝 이렇게 깜빡이 켜고 비켜주면은 또 가잖아요, 그죠? 본인이 급한 게 없다고 뒤에 따라오는 뭐 차든 바이크든 따라서 이렇게 규정 속도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졸졸졸졸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앞에 전방에 맞은편에 차가 없다라면 이렇게 갓길로 살짝 서행을 하면서 비켜주는 먼저 가라고 그런 센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운전하면서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앞에 교차로에서 골목에서 혹은 뭐 차가 오고 있다, 제가 진행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제가 먼저 양보를 하고 가라고 하는 편인데, 뭐 그런 게 사실 뭐 어떤 사고 유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분명 도움이 되고요.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저도 일할 때만큼은 상당히 급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이 평범한 그런 수준이지만 이 업무에 딱 시작해서 아침 이제 9시에 출근을 해서 딱 업무에 들어가면 바뀝니다. 엄청 그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뭐 실수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실수가 최대한 적도록 신경 바짝 곤두서서 이렇게 일을 하는 편인데, 일할 때만큼은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해요. 자, 일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소렌토로 돌아와서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좋아요. 크루즈 컨트롤 여기 있고요. 여기 누를 때마다 계기판 이제 정보 등을 다 볼 수가 있죠. 공기압 경고장치 40, 40, 40, 39 거의 동일하게 균등하게 맞춰져 있네요. 공기압도 이렇게 차량 설정도 이 계기판 내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차가 시트 색깔이 또 브라운이죠.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색깔 있는 어떤 이 뭐 내장재 디자인이나 어떤 시트 색깔 이런 약간 개성 있는 고급스러운 이런 색깔 좋아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이 블랙톤보다는, 블랙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사람에 따라 블랙톤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시트나 이런 도어 트림 이런데 이렇게 포인트로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운전석 이 시트가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8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뭐 찢어지고 한 건 없어요. 타오내린 부분에 뭐 이렇게 막 크게 찢어진 건 없지만 하얗게 이제 그 옷에 닿여서 이 뭐 탓에 뗀 거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감이 있는데 주석하고 뒷좌석은 또 다행히 깨끗하네요. 자, 이 부분 여기 옆구리 부분하고 밑에 여기 엉덩이 바닥 부분 제가 요 같이 복원을 다 진행해서 좀 더 이 깔끔한 조수석과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 놓을게요. 내가 소렌토를 타는데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파워풀한 2.2 엔진 그리고 옵션까지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또한 주행거리까지 작으면 더 좋겠다 하시는 분께 정말 좋은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도 10만 4천 킬로 아주 적죠. 연식에 비해서 그래도 8년이라는 세월 동안 10만 킬로라면
1년에 한 만 킬로 초반 정도 이 정도 타신 것 같아요. 많이 탄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오토스탑 작동 중. 오토스탑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웬만하면 끄고 다니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누르면 시동 걸리면서 꺼지거든요. 이 기능은 그렇게 뭐 환경이나 어떤 뭐 조금의 연비 절감 뭐 이런 데서 뭐 이득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차에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뭐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에코, 스포트, 노멀 이렇게 있고요. 전방 센서, 후방 센서 모두 적용되어 있으니까 끄고 키는 버튼 여기. 이제 보통 자동 세차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센서 감지 때문에 삐삐삐 소리 나죠. 듣기 싫다 하시는 분은 그때 눌러서 끄면 됩니다. P라고 써 있는 버튼. 그리고 사료 녹 버튼 여기 있고. 옵션은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직까지는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 정비소 사장님도 근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휴무시라면 제가 그 연휴 마치고 나서 하부점검 가서 상품화 다 모두 뭐 오일 점검 이런 메인터넌스 부분 확인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시트 복원은 오늘 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정비소가 문을 닫았다라면 시트 복원을 먼저 하고 하부 점검 가서 메인터넌스 어떤 확인과 점검 교환 하는 걸로 그렇게 상품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